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5분 녹화에서 1분 방송 나가는 착한 녀석들입니다. 그래도 새해가 됐다고 이렇게 오프닝 코너를 주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이 시간대가 시청률이 가장 안 나온대요. 솔직히 작년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. 연초부터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. 딱 10월부터만 잘하면 돼. 맞박이처럼! 그래서 오늘은 설렁설렁하기로 했습니다. 어차피 1월 달이니까요. 상 줄 것도 아니잖아? 그럼 이 춥고 외로운 겨울에 우리 외로운 착한 녀석들을 달래줄 솔로 예쁜 녀석분들 어디 안 계십니까? 손 한번. 예쁜 여성분이란 거죠. 솔로건 아니건 간에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. 당신에게 내 사랑의 당빈 목걸이를 드려도 될까요? 머리는 감고 다니시고요. 기분 좋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슬슬 그 목걸이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 목걸이 문방구 뽑기에. 괜찮아 괜찮아. 10월부터 웃기면 돼. 그래 그래. 잘할 필요 없어. 연초니까. 1월이야 1월. 자 그럼 이제 나의 외로움은 해결된 것 같고 우리 막내. 예 막내. 네 사랑을 찾아가야지. 오늘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나? 바로 찍어놨습니다. 어디 있나? 여기 있습니다. 꼬실 수 있겠어? 자신 있습니다. 형님. 어떻게 꼬실 건데? 그런 방식이라면 꼬실 수 있을 거야. 잠깐 기다려. 긴장하지 말고. 자 그럼 이제 우리 귀염둥이 둘째 도둑놈이 너도 네 사랑을 찾아가야지. 저도 한번 사랑을 찾아가 볼까요? 형님! 야 그렇게 들이대면 어떡해! 놀래 놀래!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?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냐고요? 피디님 그거 아십니까? 사랑하는 사람은 닮습니다.